55번 문제 보겠습니다. 55번은 문제가 뭐예요, 친구들? 세 항으로 이루어진 제곱식의 곱셈 공식을 좀 연습 좀 해라. 이런 거지, 출제자 요정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공식을 다 외웠죠, 친구들. 때려 박으면 되지. 또 적을까? 자, 이거 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세 항이 이루어진 제곱식을 공식을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A 두 번, B 두 번, C 두 번, 그렇지? A 한 번, B 한 번, B 한 번, A 한 번, 두 개 있는 거지. B 한 번, C 한 번, C 한 번, B 한 번, 두 개. 그 다음에 C 한 번, A 한 번, A 한 번, C 한 번, 두 번씩 곱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하자고 친구들, 그렇지? A가 마이너스 A죠? A가 마이너스 A고, B가 B고, C가 C잖아, 우리 친구들. 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지. B 제곱, C 제곱, 그렇죠?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 곱하기 B니까 얘는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으니까 BC는 그대로니까 2BC고, 그렇지? 근데 A가 음수잖아,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2CA가 되겠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는 어떻게 되는 친구들, 그렇지? B가 마이너스지, 그렇지?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럼 A제곱, 뭐 마이너스가 짝수에도 양수 나오죠? C제곱, 그래.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BC, 여기 B 없죠? 네, 플러스 2CA.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는 뭐가 마이너스야? C가 마이너스네.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그렇죠? 그럼 여기 C 없죠? 네, 플러스 2AB, 여기 C 있네? 마이너스 2BC, 여기도 C 있네? 마이너스 2CA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는 거잖아, 우리 친구들. 이것들 다 더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덧셈과 뺄셈은 동료한끼리 A제곱이 4개 있죠? 4A제곱. 그렇죠? B제곱도 4개 있어? 4B제곱. C제곱도 4개 있어? 4C제곱. 됐습니까?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없어지냐, 우리 친구들?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없어지죠. 플러스 2BC, 마이너스 2BC 없어지고, 플러스 2BC, 마이너스 2BC 없어지네. 오, 상큼하다. ECA, 마이너스 2 없어지고, ECA, 마이너스 2CA 없어지는 친구들. 네, 답은 4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4C제곱. 좀 이쁘게 잡을까? 4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네, 답은 넘버 2가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세 항의 제곱식을 달달달 외우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